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벅스 2021년 다이어리랑 그리고 프리퀀시로 받은 정확한 명칭이 뭐지? 포터블 백 파우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한 동안에 이 프리퀀시는 두 개를 모았고요. 두 개를 모아서 처음에는 남편이 쓸수 있는 다이어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패드 케이스로 쓰기 좋다는 파우치를 받았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2020년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아르마니 콜라보로 구입을 했던 제품이에요. 일단 커버는 패브릭의 느낌이에요. 이것도 패치처럼 되어 있고요. 몰스킨에서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는 손으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전 스벅 다이어리를 매년 받으면 일단 쿠폰을 확인합니다. 올해 쿠폰은 심플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한 잔을 동일한 걸로 제공해주는 쿠폰이 세 장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쿠폰 디자인이 조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몰스킨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광고 띠지가 들어가 있는데 광고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3개월 무료 앱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정기 구독인가 봐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펼쳐보면은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로부터 의류를 만들고 남은 원단을 제공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3사가 같이 콜라보를 했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남는 커버로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다이어리고요. 뭐 올해 퍼스널 데이터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환경을 위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텀블러 종이백 스타벅스 플래너를 사용합니다 라고 공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1월 다이어리, 2월 다이어리 먼슬리가 다 같이 뭉쳐져 있는 페이지고요. 먼슬리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위클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위클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제가 보라색 몰스킨을 썼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칸이 조금 작아졌네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네모칸이 생겼고요. 일단 주말 칸이 적은 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주말에 별로 적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가 끝나면 이번에 생각 기록하기 페이지가 생겼네요. 생각 기록하기 날짜 그리고 뭐 이슈나 제목 같은 걸 적고 생각들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씩 적거나 소설 쓰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는다거나. 그리고 발상 남겨두기 페이지. 여기는 프리 페이지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가 지난 다음에는 그리드 미터가 나옵니다. 또 프리하게 쓸수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는 도트 페이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컬렉션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스타벅스 미니 포켓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휴대폰이나 이런 데에도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착력을 사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넣어 놓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백입니다. 블랙 컬러가 가장 먼저 품절이 됐는데요. 저는 블랙보다는 크림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가지러 갔을 때 남아있어서 좋았어요. 일단 뒷면에는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뭔가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편에서는 자석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두번 접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접어서 더 작은 파우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빼볼게요. 이것도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만든 것 같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크로스 끈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백으로 사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열어서 종이를 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11인치 프로 4세대이고요. 크기가 일단 비교를 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고요.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딱 맞아서 깜짝 놀랐고요. 여기엔 아이패드 넣어 다니고, 이쪽에는 펜슬을 넣어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 다니면 작업하러 나갈 때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나가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자석 때문에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끈을 연결하면 크로스백처럼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카페에 가볍게 그림 그리러 나갈 때나 작업하러 나갈 때는 요거 하나만 챙겨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 2021년 다이어리랑 이 프리퀀시로 받은 포터블백 파우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올해는 스타벅스가 환경을 생각한 게 굉장히 눈에 보이네요.
다음에는 다른 다이어리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